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이 가장 돋보일 때는요. 부인이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미숙 씨처럼 이렇게 재채기라고 감기가 걸렸을 때는 괜찮아? 어디 아파? 이러다가 그게 며칠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아픈데 낫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티를 못 내요. 왜냐하면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봐주질 모를까 좀 길어지면 병원에 가봐. 왜 이렇게 아파? 맞아. 짜증내지. 그래서 내가 아픈데 어쩌라고 이러면 나한테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으로서. 네, 진짜 그 실감하고 있어요. 네. 그죠? 왜냐면 아내가 아프면 걱정은 되는데 불편해. 그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아내가 아프면. 그럼 댁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프면 이 사람은 온갖 난리 쳐주잖아. 아니요. 그건 미안하다 했잖아요. 제가 참 미안한 부분이에요. 남편들은 걱정에 앞서서 당장 불편해.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밥이 제일 문제잖아요. 누워있으면. 밥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상한 남편 1위신데 밥을 못하시는구나. 밥만 못해요. 저도 저기 얘기할게요. 워낙에 아내들이 좀 가사 노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밥을 먹고 나서 딱 이제 저는 뭐 밥상 치우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남편 윤기현 씨는 당연히 그냥 쇼파로 가가지고 리모컨부터 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일이에요. 어쩜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보는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청소기를 이렇게 일부러 더 시끄럽게 막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순간 제가 너무 욱한 거예요. 화가 나서. 아니 오빠가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들어 누워있으니까 배만 나오지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쉬겠다는데 그게 얘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맞는 소리긴 하거든요. 그게 오빠네 집이니까. 맞아. 오빠네 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빠네 집이 맞는데 내 집에서 집이라고요. 아니지. 그래? 그 쇼파 내가 새가 사가지고 온 거야. TV도 내가 사가지고 온 거야. 리모컨 내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번 대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래? 구르고 말았어요. 나는 약해, TV를, 기가 약해. TV를 깬 적도 있다니까. 왜냐면은 깼어요? 어, TV 들어 25인치 방송국에서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잘한다 하면 어, 그래. 그때 결혼할 때였는데 혼수로 그걸 TV를 받았어요. 29인치 칼라 TV를 받아갖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와내가 얼마나 바빠 막 하고 있는데 계속 TV만 보는데 그것도 여기 틀었다 저기 틀었다 뭐 한 거를 꽂혀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지고 내 눈에 보고 있는 걸 그때 뭐래요? 놀래죠 그 순간. 놀랐는데 밝은 무섭지. 어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어떤 그 대응을 했다는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사태가 심각하다 싶으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오늘 누구누구가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누워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나아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모른다니까. 아니, 저기 내동댕이는 나... 조금 무섭고 그냥 그냥 TV에다 물 버놓으세요. 여자분들이 그 기념일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기념일은 둘만의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는 날이니까. 근데 이제 기념일은 매년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념일에 뭘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근데 뭐 다른 남편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을 잡죠? 잡아놨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누구 의뢰인이 구속이 됐다. 체포가 됐다. 그러면은 그건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가서 이제 일처리 하다 보면 늦어지죠. 그러면 이제 약속이 깨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줘요, 이해를? 그게 되게 서운한가 봐요. 서운하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운한 건 있지만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뭐. 그게 이해하는 척은 할지 모르지만 계속 그게 안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중요한 기념일이었는데 네. 왜 아니, 그렇지만, 하필 그 사람이 구속이 그날 아니 그걸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제 수입의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또 가정이 돌아가고 그러는 건데 거기까지는 종합적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화낼 대상이 없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태들 입장에서는 네? 남자가 왜 그것까지 감당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니면 그때 주말이라도 여유로울 때 그걸 대신해서 해줬냐라는 거죠. 물론 그 하죠. 그렇게 뭐 따로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 기념이 그렇게 중요하냐. 보통은 이제 남편이 무슨 예를 들어 생일인데 생일 잔치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급하게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옷도 갖춰 입지 못하고 나가는데 여자가 화내고 그럴 사람은 별로 없고 별로 요 빨리 갔다 와. 아유 이게 뭐가 좀 그랬는데 아니 안 거울을 안 남아. 아니야 보통은 내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 파이팅. 이거는 장 변호사님 얘기가 아닌데 보통 어떻게 하면요 그런 일이 너무 잦은 거예요. 뭔 일만 왔다 하면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그날 따라 황급하게 나가는 일이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남편이 나가는 모습이 아싸 하면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아 이게 뭔가가 이거 장 변호사 얘기 아니에요. 들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뒷모습을 대고 하는 거예요. 여자 이게 안무현 씨한테 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남자들한테 선물이나 뭘 해줬을 때 남자들이 그 선물을 굉장히 못마땅해하거나 그 이벤트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조혜련 씨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빼고요. 잘못 버리기도 했죠. 이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뭘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선물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 이벤트가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냥 고맙게 받아. 별로 티 안 내요. 네, 맞아요. 고마워. 남자는? 그리고 예, 남자 그 선물 받아서 별로 그래, 쓸데가 그래. 없어도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요. 지금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랑 연애할 때 뜨개질을 해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스웨터를 맞춰왔는데 날짜를 맞추다 보니 이쪽은 꽈배기가 4개고 이쪽은 3개예요. 엄마만 싸고 좋네 패션으로라고. 급하게 뜯어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웃기더라고. 한마디로 좀 안 됐기도 하고 그걸 얼마나 시간 없는 사이에 맞췄을까. 그걸 또 입고 다녀요 남자들은. 별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날에 선물을 사거나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자기들 마음에서 뭐가 빗나간다거나 그래. 선물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맞아. 입으로는 괜찮대요. 좋네. 근데 눈으로 갔어요 이미.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 뭐냐면 올 게 또 왔구나. 우리가 또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럼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칭찬받지 못했을 때 그 기억이 자꾸 쌓이는 순간 내년 내후년에 기념일만 다가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념일 부분은 있잖아요. 네. 전 김태훈 씨에게 진짜 so am I인데 그 기념일은 결혼 기념일 같으면 둘이가 하나 된 날이고 같이 즐기고 선물도 같이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의 경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조건 잘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게 아마 김태훈 씨 말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선택했다는 어떤 기쁨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부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물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제는 꽃다발을 했더니 이 꽃다발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꽃다발 사왔어? 돈으로 주지 차라리. 그래. 이거 나중에 싫으면 그래. 이거 어떻게 버리라고. 이래가 욕만 먹었어요. 그래. 그다음에는 핸드백을 하나 사줬어. 그랬더니 이거 혹시 뽑기한 거 아니야? 그래. 아니 뽑은 거 아니야. 너무 했다. 핸드백을 못 뽑아요. 아 그냥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 그래서 내가 귀여워 아니야? 이랬어. 뽑기를 많이 하시나요? 가끔 하지. 예. 그 다음에는 저걸 했어요. 목걸이를 금목걸이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포인트 있잖아요. 카드 포인트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카드 포인트로 했다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어떻게 내 결혼 기념일 선물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고 나서 욕을 하도 그래서 이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마다 욕을 먹으니까. 이기주의라는 게 정말 우리가 남자가 외출을 나갈 때 자기만 빨리 준비하고 밖에 나가고 그다음에 먹는 걸 자기가 더 맛있는 걸 먹고 이 이기주의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말 이 말 잘하는 이기주의만큼 이게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모든 이야기하는 거죠. 김태훈 씨 말씀하실 때 저의 사례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말씀하시니까 정말 아,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게끔 저 말씀하시는 저 말 잘하는 저것이 진짜 이기주의인 게요. 이 말하는 이것이요. 다 뒤집어서 실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꽃을 그렇게 꽃 왜 사왔냐 그랬어요? 그건 꽃도 왜 그랬어? 아니 꽃도 자기가 미리 준비해서 꽃 사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집 앞에
있는 그 꽃이에요. 파는 꽃.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예, 그러니까 시내 오다가 집에 오다가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올 때 띡산 그 꽃. 띡산네. 아니, 꽃도 행복하나? 아니, 꽃을 사러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 꽃이고, 아, 그것도 또 생일이면은 아침부터 기다리잖아요. 지금 결혼 기념일적입니다, 이거. 네. 뭔가 아침부터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술 마시고 저녁에 한번 사갖고 그날 화를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방은 사실은 낚시터에서 그 경품으로 받았던. 인간아 먹기랑 뭐가 다르니? 이번이 가장 자상한 남편 1위를 뽑히신 분이에요. 아니 포인트 하나 남았어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미숙님 며칠 날 이렇게.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 포인트로 아, 카드 회사에서 목걸이를 부인 생일에 보내줄 수 있는 예, 보내주는 심부름을 할 테니까 네. 포인트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선물을 또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냥 목에다 걸어주면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될 건데 그 선물 자체를 포장을 제가 받게끔 네. 그거 눈치가 너무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래서 네.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기주의라는 게 여자가 원하는 거면 다음 회에 조금이라도 아, 미안해요. 입 닫는 걸로 정리합시다. 입 닫는 걸로.